네. 여기는 신축 첫 입주 원룸이고요. 전세가 1억 4천입니다. 건축물 내장을 봐야겠지만 아마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. 그리고 신축 첫 입주고 1억 4천이면 신축이 아니면 너무 비싸죠. 이 정도의 1억 4천이면 너무 비싸고 한 건물 2, 3년 정도 돼도 된다 하면 1억 5천이면 1.5룸 신림역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. 오늘 냉장고까지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까지 다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옷장도 여기 하나 있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세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채광이라도 좋네요. 여기는 그래도 채광이라도 좋습니다. 요 아래도 아유 저 눈이 부셔서 요 아래층도 똑같은 게 있어요. 근데 1억 3천입니다. 그러니까 층이 더 높아서 더 좀 비싼 것 같아요. 방이 더 작나? 굳이 그 아래층까지는 가진 않을 거예요. 오늘 좀 다른 거를 더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축 첫 입주 1억 4천 여기에 침대 하나 들어갈 거예요. 뭐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침대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여기 침대 들어가고 공간 남고 한 2년, 3년 돼도 된다 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1.5룸 구할 수 있고 신축 첫 입주만 원한다면 지금 신림역에서 신축 첫 입주로 1억 4천에 요 정도입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